공짜 떴다. 감사해요. 야, 이거 공짜 아닌데. 이런 공을 쉽게 생각하니까 당구가 안 느는 거야. 희네로 이빠이 주고 치면 자동빵 아니에요? 아니거든. 그리고 희네로 이빠이 말고 히네루. 맥시멈 회전이라 하면 히네루. 안 되겠니? 스미마셍. 아, 죄송해요. 이런 공은 부드럽게 코너 깊숙이 넣어놓지 못하면 좀 뻑뻑한 테이블에서는 점점 짧아진다. 알겠어요. 관통샷으로 따볼게요, 그럼. 너무 벗겼다야. 될 것 같은 느낌. 양빵이었나봐요. 맞나? 네 마인무라. 어이 최작가, 뭐 칠라군가? 뒤돌려치기 칠 거예요. 너무 가까운디, 니꾸 조심하소이. 니꾸가 아니라 토토치거든요. 아 촌스러워. 차라리 딴 거 치지 그래. 저 알아서 하겠습니다. 신경 끄세요. 아이샹. 오홈에 니꾸 할 줄 알았더만 빨간 공까지 져서 보네. 공 어렵다고 행패 부리면 쓴단가. 아 짜증나. 아이고 미안합니다잉. 진짜 당구 같이 치네. 저때 대금. 진짜 중요한 순간에 이런 공을 꼭 성공시켜야 한다면 누구나 부담이 될 거야. 잉? 이 공을 3방짜리로 치는 법을 알려줄게. 잉? 3방이나요? 요 언저리 떨어뜨려. 세게. 잉? 긁으면 끝이야. 거기를 못 떨어뜨리는데 힘. 1방, 2방, 3방. 아 근다고 누구처럼 너무 날려불진 말고. 잉? 브라보. 그래도 인사는 해줘. 돈 드는 거 아니니까. 잉? 아웃다. 미안해요. 뒤돌리기 칠 건데. 붙어 있어서 좀 그러네. 아이씨 커브. 뒤로 와. 뒤로 와. 오메. 진짜 들어가 불어야. 아이고 미안합니다. 차이 병. 당구를 치다 보면 인사를 해야 하는지 마야 하는지 애매해할 때가 있는데. 맞아요. 초고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잉. 첫 번째 선수는 잘 쳤제? 브라보. 포지션도 좋고 퍼펙트. 두 번째 조금 이상하지? 차이를 모르겠는데. 세 번째 맞아보자. 이건 어찌냐?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. 그치? 그럼 너는 인사 안 해도 돼. 너 저거 인사하면 네가 친 공 절부하는 인사해야 된다. 힌 미오. 너도 의도를 갖고 치는 25점 수준 정도 되면 저렇게 친 초고는 자연스레 고개가 숙여질 건께 그때까지는 쪽만 안 나서 들어가면 그냥 쳐. 알겠지? 알겠어요.